산타로 변신? 얏! 산타로 변신을 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즐거운 성탄. 아니 디올 덩크를 만들어 달라니까? 만들어 달라고? 어. 어? 네가 만들면 되잖아. 디올 덩크.
덩크를 완성을 했습니다. 아웃솔 같은 경우는 짜잔 클리어 솔을 사용을 해가지고 최대한 디올 느낌처럼 디올 조던의 아웃솔처럼 느낌을 줘보려고 했습니다. 여기는 에어 신바람이라고 적혀있는데 잘 안 보이네요. 완전 투명한 클리어 솔이 아니라서 에어 신바람이란 게 잘 안 보입니다. 아무튼 여기는 윙 로고고 여기는 디올. 네. V1 베스터블이라는 루이비통에 들어가는 내추럴 베스터블 가죽입니다. 두껍고 에이징이 되는 그런 통가죽을 이렇게 띠를 둘러서 작업을 해줬습니다. 사실은 원래 이 아웃솔 작업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번개 장터에서 79,000원에 그레이 컬러의 덩크가 뜬 거를 보고 아 이거를 사서 아웃솔을 뜯어가지고 여기에 붙이면 딱이겠다. 딱 제가 와이프한테 만들어주고 있던 250 사이즈가 떴길래 근데 덩크 하인데 뭔가 이상하게 생겼어요. 아웃솔 모양은 뭐 다르지 않겠다 해서 79,000원에 덩크를 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덩크가 많이 이상했습니다. 스카이 하이 덩크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아웃솔은 똑같이 생겼잖아요, 덩크하고. 그래서 이거 뜯어가지고 여기다 붙이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250인데 아웃솔이 너무 작습니다. 보십시오.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이게 웨지실 스타일이라서 뒤꿈치가 여기 딱 깔창이 이까지 깔려 있어요. 와이프한테 요거 신을래 하고 사진 보여주니까 뭔데 그거 이런 반응이라 가지고. 아웃솔과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뭐 나름 디올 덩크 괜찮죠? 네, 나름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와이프한테 신발 신겨주러 가봐야겠죠. 산타로 변신? 얏! 산타로 변신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이니만큼 산타로 변신을 해서 우리 와이프에게 전달해보러 가겠습니다. 자 출발!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즐거운 성탄! 징글벨 징글벨 울면 안돼 울면 안돼 산타 할아버지가 우는 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널 위해 만든 디올 덩크다. 정품 아웃솔 써준다더니 그래서 별로야. 오! 아 바닥이 그거구나. 포인트네. 오! 사이즈 맞아. 어 대박. 오! 고마워. 자 디올 덩크 성공적으로 완성을 해서 선물을 잘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